지난 한 주 동안 나를 찾아온 그 누군가 있으신가요? 나를 찾은 그 사람 누군가요? 저에게 찾아온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고등학교 때에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을 나누는 출애굽기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명한 성막, 그 성막이 세워지는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보면서 야, 내 일생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드려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 결단을 하고 건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을 받고 교회 건축에 그의 일생을 드렸는데요, 자그마치 1800개의 교회를, 만석이 넘는 교회 수천석 또는 수백석의 그 교회들을 세운 그런 분입니다. 저도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요, 그분도 저를 좀 만나겠다고 지난 수요일 총회 기한 중에 제가 잠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배 끝나고 만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예배 들어가는 8시 2분 전 7시 58분에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2분 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파킹장에. 그래가지고 제가 확 뛰어나가서 그 회장님 그리고 함께 온 사장님과 허그를 간단하게 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그냥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한 30분 정도 만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는데 정말 30초도 안 되는 그런 만남이었는데요, 참 그 울림이 있었어요. 만나고 싶었고 그의 책도 봤고 그의 명성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와, 1800개 교회를 다른 것 짓지 않고 그렇게 일생을 이 성전에 헌신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800개의 교회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니 만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내 삶에 함께하고 싶다, 거하고 싶다 라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듣게 됩니다. 본문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 맞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있는 이 현장에서도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만나려고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만나려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일까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뭔가 좀 계산 좀 해보자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만나겠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 기쁨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너를 꼭 만나고 싶다, 내 인생에 내가 동행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자를 갖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냥 1800개 교회 정도가 아니라 뭐 이 세상에 어떤 뭐 유력한 자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너와 함께 가여 동행하고 싶다라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만나고 싶으심과 동행하고 싶은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만나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두 가지 조건을 찾고 우리 삶에서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나 회막으로. 애굽을 떠나 회막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그 애굽 왕의 통치 가운데,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마귀의 그 온유 가운데 있었던 그 세월, 그 애굽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회막, 주님이 준비하여 기다리고 계신 그 잔치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애굽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화려함이 있어서 유혹이 되기도 하고 애굽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짓눌러 놓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애굽 땅을 떠났는데요, 어떻게 떠났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이 애굽이라는 자리의 특징은 우리를 누르고 우리에게 어떤 화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육적이며 세상적인 마귀적인 그런 자리가 애굽인데 거기에 얼마든지 자리를 잡고 그냥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모세는 믿음으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여기서 연락하는 것은 아니지, 여기에 머무는 것은 아니지, 보이는 그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름 철새들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한 야산, 외관이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자 잔뜩 긴장하며 경계하지만 날지는 못합니다. 힘을 내 도망쳐 보지만 이내 주저앉아 버립니다. 야위고 깃털도 빠져 변색이 완연합니다. 지금 이 새는 철새예요. 그래서 쫙 그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이 몸을 자리를 향해서 가는 철새들인데 떨어진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될 그런 그 자리로 나도 가겠다면서 날개를 펴려니까 이 날개가 펴지지가 않는 겁니다. 비틀비틀거리며 그냥 그 자리에
죽어지는 그런 철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철새가 오염된 생선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뭐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가야 하는데, 그 친구들 함께 가야 하는데, 야, 여기가 더 편하다. 날개 짓할 것도 없어. 몇백 키로 내가 뭘 날라가. 여기 먹을 게 많은데, 거기서 하나, 둘 잡아먹고 있다가,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미련하다고 할 게 없어요. 우리도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편한 것 같은데요, 가기는 어딜 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주어진 것 덥석덥석 먹고 거기에 유혹에 그냥 따라다니다가 날개 펴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자가 우리는 아닐까요? 지금 제가 들려진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간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11장에 이 데라가 원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게 가는데 그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그 아들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례도 며느리도 데리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란은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란의 아들 손자죠, 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이잖아요. 그 하란을 잃은 거예요. 아, 이제 가나안 땅 가야지 하는데 어디 가냐면 동네가 하란이에요. 하란. 가나안 땅 가는데 하란에 가니까는 너무 아들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 더 멀리 가나, 내 아들 묻혀있는 데가 저기인데 여기 그냥 있자. 여러분들, 그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이 그 자녀가 자기 앞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천안만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 때문에 그냥 자녀들이 먼저 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우리 여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돼요. 네, 그만 얘기하세요. 제가 좀 힘들거든요. 자꾸 얘기하면 나 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냅둬요. 어디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묻혀 있는데, 내 가슴에 있는데,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도 대단한 거니까 응원할지언정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자가 많은 거예요. 핑계가 되잖아요. 하란 너무, 내 아들 이런 그 똑같은 동네야, 나 여기 있을 거야. 되잖아요. 하란에 거기서 죽었더라. 갈 그 자리를 이 슬픔과 어려움을 박차지 못하고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핑계거리가 많다니까요. 아, 누가 유혹했어요. 아, 누가 나를 갖다 억압했어요. 나 여기 애굽을 못 떠나요. 하란을 못 떠나요.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 둘 다 죄인이에요. 동시대 인물들인데 죄인이에요. 사흘 못됐잖아요. 다시 더 못됐어요. 얼마나 죄를 졌는지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죽이고 거짓과 살인과 간음, 끔찍한 일을 이 다윗이 벌였다고요. 사흘도 만만치 않은 죄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죄인이다. 다른 점은 죄를 짓고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사흘은 그 자리에. 이게 다른 거예요. 가
떠나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 땅을 떠나야 되고 죄의 땅을 떠나야 되고 하란을 떠나야 되고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불러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가고 싶은 그런 회막이 여기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만 머무세요. 애굽에 그만 핑계대세요. 하란에 그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잊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죄인 오라 했을 때 날 부르소서 찬양하며 나가세요. 당자가 돼지 우리 가운데서 남은 세월을 갖다 보낼 수 있었으나 나는 가리라, 아버지께 가리라. 일어났잖아요. 살았잖아요. 아버지 다시 만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예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마음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에서 어떤 존재인가? 버림받은 존재야. 나를 싫어할 그런 하나님이시지. 나 같은 거에 무슨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게 있겠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 딸이라 내 아리라 부르신 그런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그 애굽왕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욕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란에서 내가 슬프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연민 가운데 빠져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핑계를 다 묻어두고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있고 가야 할 방향이 있으니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회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전으로 가서 주를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일어나야지요. 일어서야지요. 다 버려야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핑계를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님 만나고 동행하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위임에서 사역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좀 이제 들어보시죠. 지난주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전성호 전도사님과 첸이지 전도사님이 목사 고시를 합격해서, 와, 그 수많은 이제 목사님과 장로들 계신 데서요 합격증 받는데 얼마나 기쁜지, 예, 그렇게 패스가 다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목사의 그 사역,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아직 갈 길이 있어요. 이 목사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해야죠. 그 패스를 해야죠. 또 여러 과정을 이제 지켜야 돼요. 노예를 통과해야 되고 하는 등등이 아직 남아있고, 또 목사 안수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목사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 이 안수 받는 것, 위임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 사역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위임을 받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는 것이 오늘 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위임되는 이 제사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임이 되는가 하면, 일단은 세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세 마리의 짐승을 가져와서 세 종류의 제사를 일단은 드려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입니다. 그래서 어린 수소, 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들을 가지고 하나는 요제를 드리고 하나는 화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화제는 향기로운 그러한 제사고요, 요제는 흔드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여기에 무교병, 누룩 없는 그러한 그 떡을 가져다가 함께 흔드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속죄제, 소제, 요제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들이 있어요. 위임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요, 이제 이런 제사가 세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 되는 자, 위임받는 자는 몸을 씻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세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씻고 입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위임의 위임식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면 이 위임을 받은 제사장의 그 직분, 그 핵심 직분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쩌자고 위임을 시켰을까요? 왜 이 제사장을 이렇게 등장시킬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싶으면 그냥 거하면 될 텐데 왜 이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사장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6절 37절인데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키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무슨 사역이 중요할까요? 속죄예요. 저는 벌써 이것을 답을 다 일러드리는 거예요. 속죄, 속죄. 이런데도 틀리면 참 힘듭니다. 속죄, 속죄. 속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속죄하는 사역이에요. 속죄하는 사역.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역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 죄, 죄인 됐을 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없다 하면서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을 세워서 이 속죄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들어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래서 동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제사장이 부름받은 것이고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그 사역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수 없는 죄인들, 수많은 죄들이 있을 때마다 그 양들을 가지고 와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 죄가 짐승들에게 전가되게 하고 짐승을 죽임으로써 속죄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포하는 그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었습니다. 반드시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다면 누가?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다 있었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인지
누가 제사장이 되는 것인지. 그래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와 동행하게 되는데, 아무리 주님을 우리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가 갖다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여전히 갈취할 수 없는데, 이 시대는 누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떤 제사장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는지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그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있어야 될 곳 무엇입니까? 네. 씻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기름 부은 바대, 위임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제사장 그 위임에 걸맞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물로 정결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옷 희어져 광채가 된 그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성령 능력을 기름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 위에 성령의 빌같이 임한 것이에요. 마치 제사장 위임에 필요한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똑같이 정결하게 씻으시고 옷을 입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은 위임에 합당한 그 모습을 가지셨고,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의 성품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신실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받는 그 모든 모습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도 인품이 훌륭한 분이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예,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로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딱딱한지, 얼마나 그 부담되는 그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야,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들이 죄를 또 졌어? 이런 듯한, 야, 냄새나는 니들, 내가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또 너희들이 나한테 왔구나. 에이, 맞지 못했어,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있으신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지. 자, 대제사장이 기능적으로 일로서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가지고 불쌍함을 가지고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열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따뜻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시고 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죄의 문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은 어디냐고? 제사장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원래는 다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지만, 짐승들을 끌고 와야 하지만 제물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제물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며 자기를 잡는 제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다 정가시킨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는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 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물 되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예뻐서 여기 앉아서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그런 그 뭐 일들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디서 우리가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어디서 이거 해요? 어디서 찬양해요? 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여기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며 이 말씀을 외친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속량해 주고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어떤 자는 목사로서 봉사하는 것이고 찬양과 관연학으로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교사와 여러 기능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사장 되셔서 그 죄물을 잡으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속죄의 제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이 놀라운 은혜의 속죄 제사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 단 한 번의 제사의 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온 자가 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됐고 그 이름으로 주님과 통하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자고 애굽에 앉아있어요. 어쩌자고 하나님 머물러 있어요. 어쩌자고 죄 졌다고 아이 나 미안해서 도무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왜 그러고 있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의 문제 때문에 권고했던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 할 수 있거든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뭐 좀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으니 안 되는 문제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은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보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덮고도 덮을 줄 믿습니다. 어떤 문둥병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좀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느니 내가 원하느니 깨끗해져라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이요 원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초바심 내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에이 그냥 내가 이 하늘에서 해결해야지 내가 이 애굽에서 해결해야지 내가 내 이 죄진 자에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 우리가 해결 못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경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일어나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자신에서 일어났느냐 밖에서 왔느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쉬게 할 수 있다.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들에 순종하시면서 죄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남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이룬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다 해결됐습니다. 너 왜 여기 왔어? 네가 무슨 주제로 애굽에서 일어나? 네가 무슨 하나님 있어야 되잖아. 네 문제가 있잖아. 가정의 문제가 있잖아. 그것을 슬퍼하란 말이야. 왜 일어나? 일어난다. 십자가로 일어난다. 일어난다. 골고다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물러가라 원수야 마귀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습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죄의 문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일어나 가면 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 만나러 잘 오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가십시오. 그리고 갈 때 주님 다음 주에 봬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내일도 모레도 쭉 걷다가 주일날 또 주님 손 붙잡고 옵시다. 할렐루야.